럼피 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지도 엿새째입니다. 벌써 29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. 충남 서산 한우 농장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. 그간 잠잠했던 인천 지역과 강원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은 강원 지역 소 사육 농가에 24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 백신 접종을 통해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. 사전 비축한 54만 두분의 긴급 백신을 활용하여 최초 발생 농장의 인근 20km 내 농장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한 농장 방역대 내 10km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. 백신 접종 이후 럼피스킨병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3주가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주는 전국적인 확산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